안녕하세요. 마제스틱의 도기문입니다. 이번 영상은 튜토리얼 영상입니다. 그것도 아주 특별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. 최근 저희 마제스틱에서 이호정 마술사의 카운팅 스타를 출시했습니다. 이 렉처는 카드롤다운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다섯 가지 혁신적인 루틴들이 수록되어 있는 강의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렉처에서 가장 첫 단계에 나오는 기본 기술인 카드 롤 다운 강의 영상을 이번 시간에 공개하려고 합니다. 카드 롤 다운은 카드 매니플레이션 장르에서 상당히 고난도에 속하는 기술입니다. 이렇게 어려운 기술인 만큼 저희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앵글로 촬영하여 강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자, 그럼 이호정 마술사의 노하우가 담긴 카드롤 다운 지금 배워보시죠. 먼저 기본 카드 롤다운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시클 카드를 사용하는데요. 카드는 본인이 더 편한 카드가 있다면 다른 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 바이시클 카드는 처음에 너무 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가 힘이 좀 세기도 하고 표면이 약간 미끄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신 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카드 롤다운을 할 때 앞에 카드가 가림판 역할을 하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놨다가 한 번에 펼치는 식으로 하는데요. 카드를 카운트하는 걸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이 카드를 펼쳤을 때 보이지 않는 뒷면은 전부 검정색으로 색칠했습니다. 그래서 검정색으로 칠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보였을 것들이 검정색 카드를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. 카드의 뒷면은 매직으로 색칠하셔도 되고 검정색 스프레이로 색칠하셔도 되는데요. 이 매직으로 색칠하시게 되면 카드가 광이 좀 더 나기 때문에 저는 검정색 무광 스프레이로 색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카드는 이 두 손가락으로 잡고 시작합니다. 여기서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을 카드의 대략 이 위치에 대고 카드를 들어 올려줍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카드의 이 부분에 이렇게 대줍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 첫 번째 손가락 옆에 대주게 되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첫 번째 카드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. 카드를 들어올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손톱 부분은 카드랑 닿았을 때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손톱 쪽에 힘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미끄러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손톱이 아니라 이 살 쪽으로 카드를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카드를 이렇게 들어 올리셨으면 이번엔 네 번째 손가락을 카드의 대략 이 위치에 대서 다음 카드를 똑같이 들어 올려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카드의
이 지점에 대주게 되면 네 번째 손가락을 떼도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네 번째 손가락이랑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입니다. 네 번째 손가락을 아까랑 똑같이 카드의 끝쪽에 대주게 되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카드를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네 번째 손가락은 고정된 상태로 세 번째 손가락만 카드의 요 부분에 대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카드를 천천히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카드를 펼쳐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카드 롤다운을 연습해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카드를 카운트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꼭 카운트가 안 보일 필요는 없는데요. 덜 보이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. 보통 카운트를 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위아래로 많이 보이시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보이는 카드를 없애는 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옆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대각선을 향해서 떨어지는데요. 이 손가락의 모양이 약간 수직에 가깝게 살짝 이렇게 모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보이는 카드는 가리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카운트를 하실 때 첫 번째 카드 돌리시고 두 번째 카드를 돌리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카드를 모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밑으로 보이는 카드들은 첫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드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게 카운트가 다 끝나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 카운트를 하실 때부터 맨 위에 카드를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앞에서 보셨을 때 뒤에 카운트하는 카드를 거의 완벽하게 가리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기본 카드 롤다운이었고요. 이젠 제가 사용하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카드 롤다운을 하실 때 이제 카운트를 해놓고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뒤에 카운트 되어 있는 카드가 옆쪽에서 보셨을 때 좀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걸 약간 더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.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카운트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이런 카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이걸 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카드 돌리고 두 번째 카드 들어 올리는 여기까지는 기본 롤다운하고 똑같습니다. 여기에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렇게
해주셔서 뒤에 두 장의 카드를 약간 동그랗게 모아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이호정 마술사의 카드 롤다운을 배우셨습니다. 저희 마제스틱 샵에서 카운팅 스타를 구매하시면 카드 롤다운 기술을 이용한 5가지 루틴과 보너스 루틴까지 이렇게 총 6가지 이호정 마술사의 아이디어들을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